압력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 피부가 개발됐습니다. 사람 피부가 압력을 느끼는 원리를 적용했는데요. 인공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제 피부처럼 부드러운 인공 피부입니다. 인공 피부를 붙인 장갑을 차고 압력 센서를 눌러봤습니다. 압력이 세질수록 모니터 화면에 더 많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인공 피부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몸은 이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세질수록 더 많은 신호를 더 오랫동안 만들어 뇌가 압력의 세기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유사하게 압력이 셀수록 더 많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탄소 나노튜브 센서를 만들어 인공 피부에 부착한 겁니다. 연구팀은 인공 피부를 인공 팔이나 다리를 쓰는 사람들이 촉감을 느끼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the near term, we want to use some of the inventions we come up with during this work for wearable electronics applications and robotics. But over in the future, we want to truly mimic the biological skin.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